유족들은 부모님과 형제자매, 자식들을 잃고도 수십 년 세월 동안 말 못할 아픔과 고통 속에 희생자들을 가슴에 묻고 통안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직권 재심으로 국가 공권력이 위법하고 부당한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젠 정말 과거를 정말 여러분들께서 재심을 열어서 정말 그 명예를 회복시켜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제 만약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신 영혼도 정말 한을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달 후면 그 작은 할아버지 가족 제사가 저희 집에서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작은 할아버지 가족에게 작은 할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어가지고 억울한 영혼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이후 엄혹한 시대 상황에서 차마 사삼을 입에 담는 것이 불온하다고 여겨진 상황에서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하다 누구 하나 할머니 응어리를 끝내 풀어주지 못하고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국가의 잔인한 폭력은 한 사람 인생을 무참히 갈기갈기 찢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할머니가 마당 돌담 옆에 앉아서 긴 담배 연기에 한숨을 들이키며 눈물 글썽이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에게 만약 아들이 돌아온다면 잘 돌봐달라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오늘부터는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판 마치겠습니다.